농사용으로 쌓아놓은 퇴비에서 악취와 침출수로 겪는 고통, 농촌 마을에서 어렵지 않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해당 지자체도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농촌마을의 야산. 정체모를 더미 위에 비닐이 덮여 있고 아래로는 붉은색의 침출수가 흘렀습니다. 얼핏 봐도 상당한 양으로 추정됩니다. 알고 보니 땅주인이 음식 쓰레기가 섞인 퇴비를 사다 놓고 염분을 빼기 위해 보관해 둔 겁니다. 4월달 정도 되면은요. 유산바시 이제 그때는 이제 막 갈고 하잖아요. 그때 갖다 거기다 뿌리려고 보관을 한 거예요. 퇴비에 비닐까지 덮어 놓았지만 한겨울에도 악취가 진동해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더큰 문제는 퇴비에서 나오는 침출수. 인근 밭과 마을 하천까지 연결된 농수로에까지 흘러들어 마을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논이나 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농사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염분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농촌 마을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되는 현상.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질 않지만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오죽하면 청주시에는 주지 말라고 그래요. 하도 이게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곳곳이 가는 데마다 이제 뭐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환경부서도 폐기물이 아닌 퇴비에서 침출수가 나오다 보니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선뜻 규제에 나서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행정당국마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